이 영상에서는 다시 보고 싶은 마스크 걸의 명장면과 원작과는 다르게 설정된 드라마 이야기의 요소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 넷플릭스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걸. 이 드라마의 원작이 웹툰인 건 모두 아시고 계실 겁니다. 웹툰의 이야기는 긴 몸의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드라마의 이야기에는 주호남의 어머니 김경자, 김춘혜의 이야기까지 비중있게 전개되다 보니 상당 부분 김모미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거나 변형되었는데요. 하나둘씩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김모미는 가수라는 꿈을 가졌지만 점점 자라면서 꿈과는 멀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 못생겼다! 네, 다음! 안 보여! 이젠 누구와도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됐다. 이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 꿈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우게 되죠.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하지만 우연히 만난 헨선스님, 그는 진짜 위로를 해주고 팬의 입장에서 그녀를 만났는 듯 보였으나. 아, 너 얼굴 왜 숨겼어? 이뻐. 아, 한국말. Attractive. 매력적. 광대 수술할까 했었는데. 아, please don't.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맥주 사서 여기서 편하게 마실까? 영화 보면서 맥주 마시자. 이때의 장면은 원작, 웹툰과 이야기가 다른데요. 실제 원작에서는 헨선스님의 조롱 섞인 외모 비하 발언에 김모미가 분노하여 둔기로 머리를 완전히 내려쳐 살해하는 설정이었으나 이 드라마에서는 실수로 헨선스님을 기절시키는 것으로 연출됐습니다. 씨발, 존나 못생긴데 존나 튕기네. 존나 열받게 하네. 또한 그녀를 도와주러 온 주호남의 캐릭터도 원작과는 사뭇 다르게 연출됐는데요. 원작에서는 끝끝내 주호남을 거부하는 김모미 때문에 그의 감정은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고 심지어 매춘부라며 욕까지 하지만 이 드라마 속 주호남의 캐릭터는 집착과 광기 어린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일관됐습니다.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씨대로! 왜 이제 얘기했어요? 뭐 하세요? 아프세요? 모미 씨 문 좀 열어봐요.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문 좀 열어봐요, 모미 씨! 다음으로 김모미가 성형한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원작에서는 김모미가 점점 김춘혜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둘이 대립하는 구도가 나오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김춘혜와 김모미는 끝끝내 함께하는 우정관계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오히려 늘 암흑이었던 김모미의 삶에 일말의 희망 같은 요소를 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설정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이거 줄까? 아, 아니야,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잘 어울린다. 어디 아파? 병 가자. 어? 이로 인하여 이 드라마의 분위기는 마치 대마와 루이스처럼 느껴지며 오히려 가해자인 김모미의 삶을 은연중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망치니까 기분 좋았어? 에이, 개같은 년아.
부잣집 남자친구로 사귀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하여 고시연에 전전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통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네. 또 드라마 중에서는 김몸미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지 않는데 원작에서는 실은 연예 기획사 사장인 백무빈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어? 나 임신한 것 같아. 누가인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려고? 나을 거야.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해줄 거야. 그리고 원작과 가장 유사했던 김몸미의 교도소 씬을 보겠습니다. 이 교도소 씬에서의 배우 나나이 연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는데요. 누구예요, 저 여자? 저 여자가 여기 왕이야. 교도소장도 저 여자 미치고. 너가 마스크걸이야?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얼굴 죄다 고쳐. 괜히 깝치지 말고 잘 찌그러져 있어. 이 빨년이. 아직까지 마스크걸을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